7절입니다. 네, 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 가지고 교훈을 하시는데 지금 이 포도나무가 뭐냐라고 할 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죠.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이제 동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동전에다가 포도나무를 새겼다고. 그러니까는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포도나무다.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이다. 그거를 이제 동전을 통해서 표현했고요. 그리고 성전 출입문에 황금 포도나무를 세워놨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백성인데 그 포도나무 같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포도나무 왜 그랬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특산으로 날 수 있는 과일이 포도나무야. 그 포도나무를 보면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가 굉장히 풍성하죠. 네. 그런데 자,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하시는데 이 포도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 극상품 포도 열매가 열려야 돼. 그게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의 목적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백성은 그냥 줄기만 입만 무성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열매가 있어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우리를 향하신. 그게 농부죠, 농부. 그 농부는 그냥 일만 하는 농부가 아니라 주인이자 관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있으면은 거름을 넣어주고 잘 가꿉니다. 근데 만약에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사정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투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투자에 대해서 분명히 소출을 원하시고 열매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매를 이제 좋게 맺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 포도나무의 그 원줄기하고 가지하고 연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멀어서 저기 못 가겠어요. 저기가 이제 원줄기 나무가 있으면 원줄기가 있으면 옆에 있는 작은 가지들이 있죠, 그죠? 그제 저기는 둘이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저게.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 관계를 이루는가가 저기 열매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연합이 돼야 돼서 연합이 되면 뭐냐면 밑에 수분이 공급이 되고 또 이제 햇볕을 받게 되면 또 탄소 동해작용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양분이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그게 공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공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생명 공유가 되어지면 거기에 열매가 있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신비한 연합이라 얘기하는데 그 신비한 연합이 도대체 뭐냐 그거죠. 그래서 그 신비한 연합에 매개체가 있다. 그 매개체는 뭐냐면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 그거는 과대망상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지.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죠? 만날 수 없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이 매개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의 양식이 풍족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영양분이 풍족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은 뭐냐 할 때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런 말씀 안에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당연히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배가 불러야 돼. 굶주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굶주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또 열매를 맺느냐라고 할 때 그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원리를 설명하는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7절인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그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기도해라. 그죠? 네, 기도하게 되면 네,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한 열매는 뭐라 했어요? 열매는 우리의 내적인 열매죠. 그러니까 내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꾸준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열매의 궁극적인 것은 뭔가 하면 전도선교예요. 전도선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복을 받고 복 터지게 살다 죽으면 안 돼. 복을 받고 그 복을 다 나눠주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 복을 나눠주는 사건이 전도선교야. 그러니까는 그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만 복받는 땅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축복을 전 세계에 퍼나르는 하나의 그 축복의 원산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열매 맺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기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벼를 심잖아요. 벼를 심을 때 이모작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모판에다가 벼를 심어가지고 충분히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논에다가 이식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모판에 있는 거를 갖다가 여기에 이제 키워놓고는 넓은 논에다가 갔다가 전부 다 심으면은 이모작이 돼요. 만약에 더 되면 산모작도 할 수 있어. 온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열매를 보기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꾸준히 공급돼야지 그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두 번째 뭐냐면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변해요. 그래서 사실은 나 자신이 변하는데 무엇으로 내가 변할까라고 할 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도선교를 해야 되는데 전도선교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만큼 열매가 있다. 기도하는 만큼. 자,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아무렇게나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 독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혼자 독주하는 게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받아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고 우리가 또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예,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그 세상적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막 욕심스러운 것만 막 내뱉게 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나는 뱉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금식해도 좋아요. 근데 내 속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걸어간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돌아서면 나는 걸어가지 못하고 죄만 지어요. 나에게 걸어간 능력을 주세요. 내가 좀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겠어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간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 선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많이 베풀어 주게 되고 야 네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나 부럽다. 나도 너처럼 똑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전도의 문이 확 열리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썩은 기도가 아니라 여기 썩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의 입을 넓게 열게 되면 풍족한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도는 다시 한번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고 할 때 자 17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기도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기도할 때 있어서 또 다른 조건은 뭔가 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도할 자격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설령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줄 만한 가치가 없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열매 맺는 기도가 되냐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뜻하는 바대로 기도할 것이고 중보자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기 위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쓰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쓸 때 하나님께서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오는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아들의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다 받게 한다 했죠. 다 받게 한다는 얘기는 기도를 10개 하면 10개 응답받고 100개 하면 100개 다 응답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다 받게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마술이 있냐 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많기를 원해.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 전도, 선교돼서 나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계신 강력한 소원이 있는데 그거는 네가 극상품 포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열매가 있기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데 있어서 왜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면 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내가 열매를 얻기 원하는데 네가 구하는 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열매 맺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100% 네가 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조지 뮬러는 평생에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냐면 기도 노트에다 쓴 거 확인해 보니까 5만 번이래. 5만 번. 굉장히 많죠. 네. 그랬을 때 그 5만 번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몇 번 응답 받았어요? 5번? 5번도 없어? 그러면 왜 그 뮬러의 기도는 5만 번 응답 받았죠? 그러니까는 우리보다도 기도할 게 많았어. 왜? 만약에 우리가 애가 셋인데 애가 셋이면 애 하나 있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겠죠. 하기야 방목하는 집에서는 안 해도 되지. 근데 이제 자녀가 많으면 기도를 또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자녀가 얼마나 많아서 몇천 명이 됐지? 고아의 아버지잖아, 고아의 아버지. 그래가지고 고아들을 다 고아원에 모아놓고 기도해가지고 고아원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쌀 떨어져, 옷 떨어져, 아파. 이러면 다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 것이지. 그래서 기도응답 많이 된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야. 그리고 이 고아들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국가에서 예산 타서 부잣집 사람한테 손 내밀어서 한 게 아니고 순전히 기도해가지고 그날그날 응답되는 방식으로 이 고아원을 운영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 할 때 밀러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업이라니까. 우리는 저런 뭐예요? 안전빵을 좋아하죠. 우리는 주로 안전빵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위험한 거에다 노출되는 걸 싫어하잖아. 근데 밀러는 안 그랬어. 자기가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애들을 고아를 갖다 모아놓고 고아원을 지었는데 애들 배고픈데 만약에 못 먹였다 그러면 얼마나 욕을 먹을 거야.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쌀 떨어지면 쌀 닦고 옷 떨어지면 옷 닦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번을 기도하게 된 거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뮬러가 자기 혼자 배불러서 부자 되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아멘. 하나님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옷 하나 더 주세요. 줬어. 하나님 그런데 옷이 또 하나 더 필요합니다. 또 주세요. 줬어. 옷을 10개 달라고 100개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 주겠어 안 주겠어? 나 같으면 안 줄 것 같아. 기도응답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전도해야 됩니다. 100위로
벨 눌렀어. 교회 안 온대. 102호 눌렀어. 교회 안 온대. 103호 눌렀어. 안 온대. 계속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는 말이 야 만사형통이네. 내가 원하는 거 다 주네. 그런 뜻보다는 정말 내가 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데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맞아.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미는 그 기도응답하고 우리가 청구하는 거하고 하나 둘 맞게 되면 그게 종류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면 교회를 절대 안 나올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절대로 응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요. 그 그릇을 달려야 됩니다. 그릇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밖에 없는 기도지만 응답 안 될 가능성이 많아. 근데 네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데 엄청나게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100가지, 10,000가지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 맺는 생활은 뭐냐면 말씀이고 열매 맺는 생활은 바로 기도다. 기도다. 말씀 없이 열매 없고 기도 없이 열매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변해야 되잖아. 변해야 되는데 오전에 그 얘기했단 말이요. 그 우리 아이가 허옥 중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때가 몇 년 전일까? 한 10년, 2, 3년 전이겠지, 그죠? 근데 여자 일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부 예배 때 하고 3부 예배 때 까먹어서 나 못했는데 3부 예배 드린 분들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뒤편이 있어요, 뒤편. 그래서 그 복도에다가 세워놓고 돈 뺏고 애들 때리고 막 그랬잖아. 혹시 집에 우리 딸아이가 조포, 아니, 일진 아닌가 한번 가서 알아보세요. 어떻게 딸들 중에 그런 딸들이 있어요. 똑같은 여자들인데. 야, 그래가지고는 남학생 지나가는데 세워놓고는 너 치마 들으라 해가지고 치마도 막 들었다는데. 무서운가 봐. 요새도 허걱정한게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 청년부 예배 가서 물어봤거든요. 자기들은 그런 일 없었대. 그런 일 없다고 말하는 건지 진짜 없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쪽에 저기 외도민가 라페를 갔는데 어느 가게를 쑥 들어가서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걔래. 그 2부 예배 때 거기까지 얘기했잖아요. 3부 예배 때 안 했죠. 그냥 까먹어서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말도 안 하고 나갔대. 근데 걔는 몰라보더래.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까?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학교 보내지 마세요. 학교 보내면 가서 애들 무릎 꿇게 하고 가서 치마 들으라고 그런 애들도 나온다는 거야.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에서 그런 걸 배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요 너무나 걱정이 많아요. 걱정 없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 나는 죄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는 그냥 두면 거의 일진두목할 것 같아요. 사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없이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 야, 정말 너는 멋있는 사람이야, 성품이.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타고나기를 약간 악질로 타고난 사람이 있어. 원래대로 하면 일진두목할 사람이야. 이런 사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아셨어요?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은 사람이 뭐냐면 사건 낼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도 기도 제일 많이 해야 돼. 안 그러면 썩은 열매 나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으로 섬기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집사라고 똑같은 집사가 아니야. 스데반은 순교했어. 근데 가룟 유다는 사도인데 예수님 팔아먹었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너무 다르잖아.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면은 정말로 우리나라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흑암으로 끝나고 말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넓은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확장되어 나가는데 그거는 말씀의 선포와 기도의 무릎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잡아갔잖아. 그게 처음에는 야 너
너 다시 한번 설교하면 너 죽여 그랬으니까 풀어줬는데 나중에는 진짜 감옥에다 가뒀거든요. 감옥에 가뒀는데 교회가 비상적으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묶인 게 딱 풀려지면서 착고가 풀려지면서 감옥 문이 쑥 열리더래. 그래가지고 천사가 와서 싹 데리고 나가더래. 그래가지고는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은 그걸 못 알아차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왔어 그랬더니 네가 귀신이냐 그랬대. 그러니까는 기도의 역사가 그만큼 신기한 역사인 거예요. 아멘.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기도해서 그 교회가 확장돼 나가고 교회에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윌리엄 캐리가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정말 근대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전형적인 촌 사람이었고 구두 수순공이었습니다. 근데 19살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해서 헌신했는데 어느 날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이 뭔가 하면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태평양에는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섬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건 좋았어.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는다. 이유, 돈도 명예도 없다.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돈도 명예도 없어서 안 가면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해야 됩니다.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야, 초대교회 때나 선교하는 것이지 지금 같은 세상에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같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그래서 캐리가 그랬죠.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한다는데 남편 태평양도 가야 돼요. 인도 가야 될 거예요. 나는 인도 보내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인도를 선교하려고 그러면 네가 안 가더라도 다 복음 전해서 다 믿게 할 거야. 조용히 해. 그랬다고. 사실 그 말 틀린 말이죠. 캐리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하나님이 자동문으로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32살이 됐을 때 인도 선교사로 이제 결단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선교사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그 안 보내주고 집에서 말았냐니 집에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네가 좀 정신이 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로서 걱정을 한 거죠. 야 네가 좀 미친 것 같다고. 무슨 선교사냐. 그리고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 아이들 좀 생각해 보세요. 인도 가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발 인도는 가지 마세요. 부인이 또 그렇게 호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니까 나는 인도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회에서 뭐냐면 아니 목사님처럼 신실하신 분이 우리를 놔두고 선교를 나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가지 마세요. 근데 결국엔 뭐냐면 갔죠. 갔는데 그때 캐리가 한 말이 그 굉장히 남아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러니까는 원대한 비전을 품어라. 그리고 거침없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변화해야 돼요. 정말 나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했어요.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전도하기를 원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진뱅이 교회가 아니라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소경교회가 아니라 눈뜨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벙어리교회가 아니라 이별을 열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라고 할 때 기도하고 그럼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옮겨라.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들을 시도해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입만큼 기도의 넓이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열매의 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변해야 되겠는데 기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봉사하고 충성을 해야 되겠는데 직분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 직분이라는 이 짐만 졌지 일을 못해.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들이 매우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다 돈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뭘로 얘기를 합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전도가 안 일어나고 교회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깨어있는 교회,
좀 더 영적으로 강한 교회, 그리고 전도하러 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냐면 기도의 입을 넓게 열고 기도만이 교회에 열매를 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도하는 거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 안에서 구하라. 내가 항상 열매를 맺기 원하는 나의 소원이 있는데 나의 소원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니까 기도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아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교회가 확장돼 나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걸 이루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교도의 기도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기도 안에서 부흥.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의 그 영적인 면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내가 기도에 무릎을 좀 더 하나님께 강하게 꿇고 나갈 것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 기도하는 입이, 기도하는 무릎이, 기도하는 열정이 식어진 것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예요. 교회 잃어버린 능력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죽은 나무 해가지고 잎사귀는 플라스틱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저건 생나무입니다. 잘 알고.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좀 의논을 하기를, 우리 교회 정문 들어오는 데 보면 나무가 있어요. 여기 있는 나무는 네 개인가? 네 그루인가 다섯 그루인가 있는데 카페 쪽에, 그게 저는 몰랐는데 느티나무래요. 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쪽에 2층 올라오는 계단 쪽에 있는 거는 벚나무인데, 벚나무가 좀 이렇게 굵죠, 그죠? 있는데, 아, 그게 뿌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막 벽도 허물고, 그 다음에 막 벽돌도 막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저 뿌리 때문에 또 교회 인물을 가린다 해가지고, 저 콱 쳐버리자고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 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어제 오후부터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느티나무인지 몰랐어. 그 느티나무가 저게 수십 년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막 굵어지게 되면요, 엄청나게 굵어지게 돼서 시골에 그 동네 느티나무 큰 거 있죠, 그런 게 되는 그 나무에 저게. 그래서 그게 나중에 자르게 되면 느티나무 가지고 탁자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그런 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 느티나무. 그리고 저 느티나무 저 뿌리가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쟤는요 20년 30년이 돼도 뿌리가 2m 이상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밥 먹고 오면서 인터넷 계속 봤거든요. 핸드폰으로.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계속 봤는데 보니까 한 20년 돼도 뿌리가 90cm 이하로 안 내려가요. 쟤는 뿌리가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가더라고. 수평으로 쫙 가요. 전부 다 거의. 그래서 막 50년, 60년 된 것도 2m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그 대신에 키 큰 만큼 뿌리가 간대. 10m로 크면 뿌리가 10m로 간다는 거야. 사방으로. 겁나게 많이 가죠. 그러니까 저게 수분이 들어가가지고요. 뿌리가 왕성하고요. 나무가 계속 큰 게. 1년에 0.6cm 큰데. 이 두께가. 한 10년 되면 6cm 큰 거죠. 살아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막 장로님 걱정이 뭐냐면 제 뿌리 때문에 거기 세워놓은 막 벽이 막 뚫고 내려가서 허물어진다고. 그래서 그거 좀 뻥 아닌가?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게 한 50cm, 60cm만 돼도요. 끄떡없이 살아요. 옆에만 가가지고. 근데 그게 물이 들어가고 저게 햇볕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생명이 왕성합니다, 저게. 벚나무도 그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비유 통해서 알려주신 건 뭐냐면 니네 진짜 열매 맺어야 돼. 왕성한 생명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딴 데 꿈꿀 필요가 없어요. 딴 데 꿈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게 열매가 없고 내가 부실하고 흔들리는 것은 말씀 없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연구해야 돼. 말씀이 나의 힘이요. 말씀이 나의 열매예요. 아멘. 포도 끝물이 돼가지고 포도 뭐로 포도
그래가지고 점심 때 내놨는데 한 거의 한 재볼 때 일주일 동안에 내놓는 머루포도가요 생긴 게 머루인데 맛이 머루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 계속 내가 욕했다니까 이게 머루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어제는 한 반 머루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사과 주울 때는 머루포도인지 열매를 맛을 보고 시식해가지고 사오세요. 생긴 거는 머루처럼 줄기는 그렇게 생겼는데 맛이 하나도 머루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을 살라 그러면 말씀 밖에는 내 양식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해가지고 네가 은혜를 얻고서 열매 맺는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삶으로 나를 살찌우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신 차리셔야 돼. 내가 은혜를 입게 되면 가서 일하는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욕먹거나 믿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기도회에서 네가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뭔가 달라졌다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우리 집이 부자 됐어. 알고 봤더니 요셉이 우리 집에 노예로 들어왔는데 그날부터 부자가 된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래 열매가. 전도 열매가 있고 선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교회가 좋은 게 뭐냐? 신앙생활이 좋은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기도해서 입을 열게 열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변하기를 원해. 하나님 우리가 잘 살아서 남들한테 가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아끼며 주는 걸 원해. 교회 앞에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빵이다. 잉어빵. 황금 잉어빵. 여기 호국 아이들이 와가지고 끝나고 가면서 내가 봤는데요. 지갑을 딱 열더라고. 그러면서 1,000원 딱 사면서 돈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친구야, 1,000원 행복. 내가 준다 그러면 딱 1,000원 주더라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하는 삶의 모양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괜찮은 분이네. 그게 전달되길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가 어떻게 남들한테 가서 야 너 뭐 그런 찌꺼기가 있어 맛도 없는 과일이 어디 있어 라는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 기도로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가정이 믿는다고 교회를 붙여놨으면 기도하는 우리 집이 되어져서 기도로 통해서 우리 가정의 열매가 많아서 다른 집에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믿었으면 교회가 번창해가지고 우리의 그 많은 열매들이 수출돼야 되겠는데 교회가 사는 길은 기도라. 이게 기도. 교회가 사는 길이 다른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하는 열매 가득한 포도 생활 바로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열매 가득한 극상품 포도 되기를 원하는데 말씀과 기도로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학습 세례 진행하겠습니다.